자, 269페이지입니다. 아, 무효와 취소죠? 아, 무효와 취소의 의의가 나오네요. 아, 이게 오타가 있네. 자, 일단 개념이 이렇습니다. 아,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계속 반복이죠. 그럼 취소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공부했다시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다. 요네 가지잖아요. 그러면 요네 가지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니까. 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교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무효와 취소의 차이. 본질상의 차이가 뭐냐? 무효는 일단 성립했을 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다. 2번 소송상의 차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주장할 필요 없이 뭐예요? 무효인 거고 재판에서. 취소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라고 해야 무효임을 고려해 준다.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해 준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3번 보정상의 차이가 나오는데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다만 취소는 뒤에서 배우지만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 행사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 기준은 그냥 입법자 마음인 거고 특별한 거고 그다음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나오는데 무효의 원인 우리가 쭉 배운 것들이 나오죠. 만약에 안 배운 것이 있다면 안 배운 건 거의 없죠, 그죠? 뒤에서 배울 거고 마번 정도가 안 배웠네, 다 배웠죠. 그다음에 취소 원인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271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뭐죠? 무효가 나와요. 자, 무효는 의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걸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다만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무효원인이 반사회적이다,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이 나와요.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죠. 따라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로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항상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이해하게 되면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이중용 문제 전에 다뤘던 거죠.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두 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된다. 이런 얘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원칙적 무효가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비진리 표시나 통정어휘 표시 같은 예외적 무효가 상대적 무효고요.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 무효라는 말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라는 얘기고 재판상 무효라는 말은 재판을 통해서 주장을 해야지만 무효가 되는데 재판상 무효의 예로서 회사가 나오죠? 상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다 뭐죠? 당연 무효다.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는데 137조를 잘 읽어보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란다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옷을 샀어요. 상의하고 바지를 샀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바지 매매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땅을요 두 필지를 샀습니다. A토지와 B토지를 샀는데 요 A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B토지에 대해서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는 있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상의가 무효여서 상의가 없다면 바지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상의만 무효고 바지에 대한 매매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A토지가 무효고 A토지가 없더라도 B토지를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토지만 무효고 B토지는 뭐예요? 유효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교재 일부 무효 해가지고 우측에 요건이 나와 있는데 자,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일부만 무효가 되기 위해서 우측에 1번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상의와 바지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되죠. A토지와 B토지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2번에서 당사자의 의사,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효과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4번 판례가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어서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까지 싹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확정적 무효고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근데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권 대리 행위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행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두 번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정지조건이라는 걸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정지조건이란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한 도래 전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는 유동적 무효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세히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재 보시면 이제 좌측 하단에 답은 유동적 무효 법적 취급해서 판례가 나와요. 일단 판례사에 제가 넣어놓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내용인 거고요. 판례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판례 어려워하지 마시고 판례를 뺀 나머지 의문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라는 거죠. 나중에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인 거죠. 그 판례들이에요. 다만 우측에 보시면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사용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중도금이죠. 지급하기 전이면 지급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제한능력자 같은 별도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강행복귀 위배다 별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겨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쭉 나오죠. 아, 판례 어려우니까 판례 뺀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277페이지 보시면 기타가 나와요. 자, 일단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냐.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됐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면 이때는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에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그 다음 3번째.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이에요. 자,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쌍방이 허가받기를 거부했어요.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거죠. 기본 항의 문제 보시면 우리 주택거래 시험 개칠 문제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는 우리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정해제죠. 5번 보시면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법조문을 읽어보면 138조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였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를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죠.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다.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3번 당사자의 의사, 가상적으로 되죠. 무효인 줄 알았으면 다른 법률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환의 모습이 나오는데 1번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된다면 뭐로 바뀌는 거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2번 요식행위로의 전환해가지고 가번과 나번이 나오는데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뭘 말하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공교롭게도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죠?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게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교재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요식행위를 원칙적으로 뭐 될 수 없어요? 전환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뭐까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타인의 자,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켰다면 무효예요. 이거 요식행위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둘 다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서자, 바람 변한 자인데, 자식인데, 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요식행위거든요. 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이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자필 증서의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둘 다 뭐죠? 요식행위예요. 근데 이 여섯 가지는 친족 상속법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섯 가지가 모두 친족 상속법이라는 말은 친족 상속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유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반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꼭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를 뒤바뀌는 것이 무행위 전환인데, 원칙적으로 무행위 전환은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다. 다만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나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이제 280페이지 오시면 무행위에 뭐가 나오냐면 추인이 나와요. 일단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무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할 수 없는 경우예요. 뭐가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 위반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원래 원시적 불능도 있는데 그거는 뭐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추인한다 그래서 효과가 생기진 않고요. 특히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교재 나와 있는 139조인가요? 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인데, 이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이 세 가지 무효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고,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료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은 요 2번 내용이 줄을 이루고요. 이게 원칙적 내용이긴 합니다. 다만 시험은 불가능한 경우가 참 잘 나오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도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28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죠. 자, 의의는 뭔가요?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한다. 취소와 구별 개념, 효과가 발생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라면,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뭐죠? 철회고요. 해제와 해제의 차이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데, 요 핵심 판례 가지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선회되어 있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취소의 종류와 광의 종류 해가지고 협의 취소와 강의 취소 나오는데 나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협의 취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취소권에서 1번 취소권자가 나오고 있죠. 일단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취소에서는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말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가 오늘 매매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 능력을 유효로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승계인,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과 같은 특별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소권자가 총 네 가지라는 말은 취소권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취소의 방법, 취소의 대상, 의사표시겠죠? 법률행위겠죠? 취소의 방법,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조심할 거 하단에 재판상으로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사행이죠. 자, 사행의 취소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는 취소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겨보시면 3번 취소의 상대방이죠.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면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을에서 등기가 이루어졌고 을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이 나중에 병이 사기쳤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요 매매 계약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취소 효과입니다. 1번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2번 효과 미치는 범위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측에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인데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절대 취소인 거죠. 그렇지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차고 사기 강박에 관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취소자의 중에서 한 가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4번 부당이 될 바람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다만 제한능력자는 예외가 있다. 기억나시나요?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한 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일부 취소, 똑같습니다.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이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288페이지에 법률행위 취소가 나옵니다. 추인이 나옵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143조 1항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죠. 그래서 취소도 누가 하는 거냐면 취소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밑에 144조인데 1항
추위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점.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소멸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항을 보시면 제한이 없는 게 없어요.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효과가 나옵니다. 확정적 유효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추인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추인이 되는데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인데 조심할 건 요건에서 1번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있을 것. 다시 말하면 명시적 추인뿐만 아니라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요. 넘겨보신 290페이지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것 해가지고 가부터 바까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총 이 여섯 가지가 결국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나 또는 권리의 양도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법정 추인인 거다. 또 취소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된 후에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면 원상 부당회복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법정 추인인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요 두 가지입니다. 뭘 조심하시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의 청구가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추인 아니고요. 권리 양도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추인이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단에 이해 유보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해 유보가 있다면 법정 추인이 아님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효력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취소권의 행사 기한에 제한이 있거든요. 146조 제가 읽어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거든. 참 잘 나오는데. 일단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년은 언제부터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1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아무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해준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판례 소멸시효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측 넘기셔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 문제 풀어보고 이번 강의는 끝인데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자, 취소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행사기간이죠. 언제부터 3년인가요? 취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부터 10년인가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인데 쌍방이 허가받지 않기로 했다면, 허가를 배제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뭐 읽어볼 수도 없죠. 그죠? 5번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뭐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죠. 물론 을이 진정한 소유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의 영향력이 을에게 미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